날마다 주님과 함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죄에서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대기하고 계속 가면서 육신이 끝나면 지옥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벌써 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착한 말도 없고 착한 행동도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이란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일, 참으로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은 바로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일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어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정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이 착한 일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심정 가지고 나도 죽을지라도 내 이웃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몰라서 지옥 갈 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피로 속죄하였으므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고, 이보다 착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에 가장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돕는 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관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도 복음 전도, 영혼 구링이 없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착한 일이 확신이 되도록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착한 일의 선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